지난해 뉴스타파는 납북어부 김용태 씨에 대한 간첩 조작을 보도했는데요. 김 씨 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대법원은 지난 6월 무죄를 선고했고 오늘 서울중앙지법은 국가가 김 씨에게 10억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30년 만에야 간첩 낙인을 지운 김용태 씨는 국가기관이 간첩을 조작하는 횡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현실을 한탄했습니다. 김성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4월 강원도 삼척. 뉴스타파 취재진은 한 50대 남성의 기구한 인생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난 1971년 13살 나이에 올라탔던 오징어잡이 배가 그 시작이었습니다. 육지에 도착해야 할 배가 육지가 안 보이더라고요. 파도가 온통 세고 일어나 놓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멀리 육지가 보이는데 그런데 그 배에 오래 탔던 노인이 한 분이 여기가 어로 저지선 부근이다. 그러니까 배를 돌려가지고 빨리 내려가자 이러더라고요. 그래 배를 돌려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이북 경비정이 세 대가 나오면서 막 배를 돌리라고 길을 흔들고 이러대요. 그렇게 고향 어른 20여 명과 함께 납북 어부가 된 김용태 씨. 이듬해 남으로 송환돼 수산업법과 반공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12년이 훌쩍 지나간 1984년의 어느 날, 경남 마산에서 4살 아이를 둔 가장으로 평범하게 살아가던 그에게 낯선 남자 3명이 찾아왔습니다. 강릉 보안대로 끌려가 한 달간 고문을 당한 끝에 10여 년 동안 간첩 활동을 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증거 사진을 조작하는 동안에도 순순히 응해야 했습니다. 안 하면은 뭐 어차피 그 뭐 안 하면은 뭐 내가 죽든가 내 죽는 거는 괜찮은데 가족들 그 가지고 전부 다 그래가 잡아 익혔다 익하니까 뭐 가족들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그래 하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지금 만약에 똑같은 상황이 발생을 하고 가족들이 그래 관련됐다면 지금도 똑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2년 6개월을 갇혀있는 사이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출소 뒤 고향을 찾았지만 가족과 친지들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수소문 끝에 간신히 만난 19살 아들은 간첩 아버지를 원망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제가 광주에 있을 때 광주로 내려왔대. 그래 내려와 한 3일 동안 같이 자고 같이 밥 먹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구경도 하고 3일을 딱 같이 놀아주더니 아버지, 제가 아버지한테 해줄 수 있는 건 이게 다입니다. 이 소리를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내 인생에 아무 도움이 안 되니까 인연을 끊자 했더라고요. 그리고 나가지고 가서 얼마 안 돼가지고 한강에서 투신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 씨는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난 2008년 국가를 상대로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전국의 검찰청과 기록원 어디에서도 과거 사건 기록을 찾을 수 없어 5년째 재심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죄가 없다는 게 밝혀지고 간첩짓을 안 했다는 게 밝혀지고 따뜻하게 고향 사람들 와가지고 봐라 내가 죄가 없었잖아. 그러고 고향에서 진짜 마음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격지로 뜯는 게 아니고요. 김 씨와 다시 연락이 닿은 건 그로부터 1년 반이 지난 이달 초. 뉴스타파 제보창에 올라온 짧은 글을 통해서였습니다. 결국 간첩 누명을 벗게 됐다며 고마움을 표시한 김 씨.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여보세요? 예, 김용태 선생님이시죠? 예, 제 김용태입니다. 예, 뉴스타파에서 전화드렸습니다. 취재진은 자초지종을 듣기 위해
다시 김 씨를 찾아 경남 마산으로 향했습니다. 김 씨는 뉴스타파를 통해 사연이 보도된 지 한 달여 만인 지난해 6월 뜻밖의 전화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에서 김 씨의 사건 기록을 찾아냈다는 겁니다. 고문에 못 이겨 거짓으로 쓴 자필 진술서까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천만 다행이죠. 그 저는 그 전에 사전 재심 준비 다른 작업을 다 해놨었거든요. 증인들 진술서까지 다 확보를 해놨고 이런 상황에서 기록이 없어서 못 해준다고 했는데 기록이 나왔으면 이제는 밝혀지겠다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때부턴 일사천리였습니다. 즉각 재심이 결정됐고 올해 1월 서울고등법원은 영장 없는 구금과 고문에 의한 자백 등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진짜 제가 고등법원에 이 무죄 판결을 받던 날 법정에서 재판장한테 진짜 엎드려서 큰절을 했습니다. 큰절하셨어요? 예, 큰절했습니다. 왜? 너무 고맙기 때문에. 이어 6월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선고를 받았습니다. 천형과도 같았던 간첩 낙인이 30년 만에 완전히 지워진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둘째 이미 지금 한 3년째 그 정신만 살아있지 식물이 거의 난 것이야. 그래서 자리에 누워 있는데 지난번에 가가요 형님 내가 이래 돼 가지고 재판에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용태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1심 선고 재판이 열렸습니다. 국가가 1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송두리째 빼앗긴 인생의 대가로는 결코 충분할 수가 없는 액수. 다만 민사법정에서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은 것이 김 씨에겐 자그마한 위로가 됐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다 이카고. 뭐 국민을 지켜줘야 할 국가가 말이야 이렇게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그랬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래도 아직까지 의식있는 법준이들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김 씨의 손을 꼭 붙든 한 사람 재심 신청부터 마무리까지 모든 과정을 도왔던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의 이명춘 변호사입니다. 사과를 안 한 사건은 거의 평생 가요. 치료가 안 돼요. 이 억울함이. 근데 이 판사가 그래도 사과를 했고 국가가 이 정도 사과를 했으면 좀 그렇게 괜찮다고는 볼 수 없지만 마음의 위안이 굉장히 되죠. 그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변호사는 참여정부 때부터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의 간첩사건 조사팀장으로 일했습니다. 납북됐다 귀환한 3천 명 이상의 어부들 가운데 수년이 지나 다시 간첩으로 처벌받은 103명에 대해 조작 의혹이 짙다고 보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 중 25명에 대해 불법 구금과 고문 사실을 확인해 재심의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중반인 2010년 말 과거사위원회는 활동이 종료되고 맙니다. 이후 변호사로 복귀한 그는 김용태 씨 사건을 포함해 미처 마무리하지 못한 30여 건을 떠맡았습니다. 무엇보다 책임감 때문이었습니다. 지지금을 받지 않은 사건은 이제 국가기관에서 확인을 안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변호사 사무실 가도 잘 안 받아줘. 국가기관에 조사가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지. 나 이제 나가면 변호사 할 건데 당신들이 신청을 못해가지고 진심을 못한 거에 대해서 늦게 신청해서 실제 규명을 못한 거에 대해서 그 당시 표현은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신을 내가 처음 만난 사람으로서 책임을 져야지. 그래서
그런 사건 갖고 오시라. 하겠다. 나아가 과거 국가기관의 잘못을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현재와 미래의 공안사건 피해자들도 보호할 수 있다는 소신에 따른 것이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유성 씨 사건이나 이런 것들 보면 합신센터라는 것이 이제 실제 수사를 하는데 변호사도 없고 진술 거부권도 고지 안 하고 실제 수사를 하는데 그건 형사소법 위반이다 라는 것이 최근에도 밝혀지듯이 과거사 사건이 양태를 달려서 계속 다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사 사건이 좀 유의미하고 현재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유우성 사건 보도를 처음 접한 순간 김용태 씨는 조작임을 직감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가 이건 아니지 싶다. 조작의 냄새가 난다고 내가 그랬고 지금 조작을 하고 이래 하는 거는 조금 더 이제 그 좀 세밀하게 그래 하려고 한다는 그 차이지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 쪽에는 큰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30년 굴레였던 간첩 누명을 벗은 지금 민사소송을 끝내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뭔지 김용태 씨에게 물었습니다. 고향 사람들 머릿속에는 김용태는 간첩이라는 그 인식이 30년 동안 박혀왔거든요. 그게 뭐 불과 짧은 시간에 그게 쉽게 지워지진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시도는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거기라도 나오면은 어디 식당이라도 하나 빌려가지고 그때 당시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사실 이래가지고 내가 누명을 벗었다. 그런 저거를 한번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려고 그럽니다. 뉴스타파 김성수입니다.